인천시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기술 개발을 위한 한중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데요. 인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협력 플랫폼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생산기술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함께 한중 희토류 신소재 기술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한중학계와 연구계, 관련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신소재인 희토류의 개발 기술을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희소금속 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요 소제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실증화를 위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를 남동 산단에 구축함으로써 通过这次会议和交流活动，进一步建立起江西和韩国有关机构和专家学者、企业家在稀土科研、教育、生产技术及产业方面。 희토류는 열전도와 자성이 훌륭한 화학물로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군사무기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희토류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 매장량의 70%가 중국에 분포해 있어 지역적 편중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핵심 기술력 부재 등 산업 저변이 약해 저부가 가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국과의 신소재 기술 협력을 지속하여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의 창구가 되어 향후에도 계속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세미나는 희토류 폐기물 재활용 기술, 희토류 기술 표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최대 희토류 채굴지인 장시성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